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프리뷰는 11월 신제품 리백 바우를 준비해봤습니다. 간만에 다시 나온 리백 시리즈, 이번엔 바우가 나온다고 합니다. HGUC 초기 제품으로 등장을 했으나 다른 라인업에서는 보기가 힘들었던 이 기체, 그만큼이나 이번 발매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더블 제타 건담의 펜, 대망의 바우를 1드백 스케일로 첫 입체화한다고 합니다. 바우의 독자적인 기믹에 의해 합체 기구를 가지고 있고요. 허리의 좌우 움직임도 실현했다고 합니다. 발매는 2016년 11월 26일, 이번 주 주말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3,500엔, 국내에서 35,000원에서 4만원 조금 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제품 어떻게 나오게 될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설정화입니다. 리백에 맞춘 설정화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전 설정화의 모습인데요. 일단 HG로 발매가 되었으나 이게 초기에 가까운 제품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았던 만큼 리백 제품 발매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분리 기믹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것의 구현과 더불어 가동이나 여러가지 요소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다음으로 목업. 네, 목업 사진은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잡지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지 사진입니다. 네, 1대100 스케일로 나오는 만큼 제품의 볼륨감 자체가 꽤나 커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변 분리 기믹 또한 충실하게 다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포션에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다리가 상대적으로 상반신에 비해 하반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조금 슬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볼륨감이 상당히 커져서 나름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분리합체 기믹들 표시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 이미지 등을 쭉 봤을 경우에도 세부적인 장갑 부분의 디테일적인 요소들도 많이 신경을 쓴 조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비쇼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조금 더 많이 나왔긴 했으나 상당히 비슷한 사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추려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전시 사진 중에 특징이라고 한다면 액션 포즈는 없습니다. 그냥 세워둔 형태로 나와 있는데 사진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제품의 볼륨감이 상당히 큼지막하다는 거 느낄 수 있는 모습들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이 외부 장갑의 몰드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파여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먹선 넣으면은 좀 더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형태들로 되어 있고요. 또 바우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이 스커트에 붙어져 있는 특징적인 요 한자 빠짐없이 잘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최신품으로 나와주는 만큼 전체적인 품질은 상당히 신경을 쓴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액션 포즈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적인 가동률을 확인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공식 사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사진입니다. 네, 전체적인 조형은 역시 최신품답게 멋지게 잘 나와 있습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이 좀 분리된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비율도 많이 걱정이 됐으나 이 완성된 형태는 나름 늘씬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장갑 부분의 세부적인 디테일 나름 신경을 쓴 모습이고 또 바우의 특징적인 분리 기믹 또한 연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전시하려면 별도의 베이스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기믹적인 구현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이 허리 회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분리 합체 기믹 때문인지 크게 돌아가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액션들이 허리를 돌리면 좀 더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포즈들이 많은데 그런 포즈들이 빠져있다라는 점에서 약간 그러한 느낌들을 주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박스아트 전체적인 이미지 상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나왔었던 리백 시리즈 박스아트들 항상 그래왔듯이 요번 제품도 아주 멋진 퀄리티의 박스아트 모습입니다.
분리 기믹이 있는 기체인 만큼 박스 하단부에 보시면 바우의 분리된 모습들 깨알같이 그려준 모습이고요. 기체에서 이제 모노아이가 번쩍이면서 전장에 나와 있는 바우의 모습을 상당히 멋지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품 품질과 더불어서 이 박스 아트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신제품 리백으로 나오는 바우를 살펴봤습니다. 약간 좀 마이너한 기체들 이러한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리백 시리즈에서 이번에 바우가 나오게 됐는데요. WZ타 관련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했으나 나온 것은 바우였고, 제품 자체는 준수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프로포션이나 디테일도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이고, 일단 분리 기믹까지도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분리 기믹 때문에 허리의 고정성 부분은 살짝 걱정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